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I'm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현재 시간 월요일 새벽 2시 43분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좀 늦은 시간인데 자려고 누웠다가 영상을 찍으려고 깨서 지금 이렇게 영상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영웜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됐어요. Very Very Small 이라는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됐습니다. 영웜의 리액션 비디오를 오랜만에 이 새벽 시간에 찍게 됐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태국 래퍼들처럼 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영웜은 새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통 사운드라고 하는 게 이번 앨범의 제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태통 사운드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보니까 방콕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 이름인 것 같더라고요. 마타이옴 왓 태통 스쿨이라고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고등학교 이름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몇 번의 그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이 몇 번이 왔었어요. 몇 번이 왔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영웜이었습니다. 저는 영웜이라는 래퍼를 알게 됐고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 조회수가 조금씩 조금씩 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저희 채널을 조금씩 알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직도 태국에서는 굉장히 핫한 래퍼인데 그 당시에 영웜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인기가 이렇게 치솟는 기세는 정말 대단했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게 엄청나게 잘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이번 Very Very Small 이거 뮤직비디오가 이제 떠서 프로듀서진을 보니까 게임베이더가 했고요. 영웜과 항상 늘상 작업하는 프로듀서죠. 가사는 영웜이 썼습니다. 제가 이거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고 왔거든요. 저는 왜 이렇게 이 뮤직비디오가 일슬릭의 바이브가 왜 이렇게 잘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뮤직비디오 연출이나 곡의 바이브나 그렇습니다. 되게 풋풋한 사랑 얘기가 좀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태국 고등학교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티네이지 러브?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잘 살아있고 생각보다 좀 곡이 밝고 청량해서 좀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웜의 Very Very Small 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Tatong sound. 맞아요. 한국의 고등학교처럼 태국의 고등학교도 학생들이 교복을 입죠. 심지어 대학교까지. 여기 있네. 마타이옴 왓 태통 스쿨. 맞아요.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 저 학교가. 야, 오랜만이다. 가사가 너무 이뻐요. 그리고 방콕에서 저도 BTS를 타보니까 이제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BTS를 타면서도 뭔가 이런 러브스토리 같은 게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예. 너의 결점은 매우 작아라고 얘기하는 게 표현이 되게 재밌어. 진짜 이거 곡이나 바이브가 보면 볼수록 일슬릭의 냄새가 나요. 영향을 많이 받은 느낌이 난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슬릭이 뭔가 이런 발라드성 아니면 좀 싱잉 랩 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좀 풋풋한 사랑 얘기들을 최근에는 막 가사에 많이 넣잖아요. 약간 영웜도 그런 바이브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예,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통이라는 곳이 사랑의 장소였네.
영웜의 노래를 들으면 방콕 너무 가고 싶어지게 만들어요. 진짜 이런 목소리와 바이브는 영웜만이 갖고 있었으니까. 베리 스몰 베리 베리 스몰 지금 선공개로 이런 곡이 나왔지만 분명히 넥스트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좀 센 힙합이 나올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왠지 그럴 것 같아. 예. 옛날에 두화이트랑 비교하면은 좀 더 라이트해지고 더 밝아진 것 같아. 옆에 그 친구 아니에요? Already Dead에 소속된 Sono4인 것 같은데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되게 청량감 있고 영웅의 목소리가 소울풀에서 또 좋아. 아, 되게 여자 배우분이 너무 귀엽게 나오셔. 에이. 사실 힙합에서 우리가 아는 뭐 래퍼들의 어떤 뭐 싱잉 랩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영웅은 영웅만의 그게 있어요. 그 아무도 따라하기 힘든 그게 있어요. 어떤 뭐 타이 방콕 로컬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노래 부르는 창법만 딱 듣고 있어도 그냥 내가 방콕에서 있었던 일이 확 생각날 정도였으니까. 되게 뭔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뮤직비디오가 나오니까 너무 좋아. 저는 패션도 보잖아요. 영웅이 그거 신은 것 같아. 살렙 앤버리 콜라보 크록스 신은 것 같아. 아, 그냥 오랜만에 들으니까 그냥 너무 좋다. 그냥 너무 좋아. 그냥 이 바이브 자체가. 아, 씨. 아, 버킷햇에도 태통이라고 써있네. 풋풋한 사랑 노래네요. 음흠. 아니 저렇게 뒤에 학생들을 섭외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파티를 즐기는 식으로 퍼포먼스 하니까 되게 뭔가 귀여워 보여. 학생들의 표정이 너무 귀엽고 천진난만해요. 좋다. 이게 영웅이죠. 예, 듣고 나서 생각이 이게 영웅입니다. 이런 바이브 영웅 아니면 누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쵸? 참 영웅은 래퍼로서의 탤런트도 대단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싱어로서의 면모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잘 개척을 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약간 왜 우리가 뭐 R&B 가수라면 막 미국 아메리칸 스타일의 막 R&B 창법으로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 그게 아니고 그냥 태국 방콕 로컬 스타일이에요. 그냥 그 스타일을 오리지널 러틴 힙합에 접목시켰을 뿐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약간 장르화 된 것처럼 영혼만의 스타일이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센세이션이 일으켜가지고 이제 태국 힙합이 막 수면 위로 막 올라가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도 정말 대단하고 어쨌든 지금 뭐 누가 뭐라 해도 현재 태국의 힙합 아티스트 중에 최고로 아직까지도 핫한 아티스트는 영웅이니까 아무래도 영웅의 이번 앨범 그리고 이 곡에 대한 이제 반응들이 많은 사람들도 되게 궁금해 할 건데 저는 매우 좋다. 이거는 영웅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좋고 뭔가 이 뮤직비디오 이 곡에서 좀 첨언을 하자면 일슬릭의 향기가 난다. 예, 그것도 느껴진다.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영웅의 스타일이라면 분명히 이 곡에 이어서 다음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하드한 거를 갖고 올 거라는 제 예상을 해봐요. 영웅은 본인 앨범 수록곡에 보면 하드한 트랙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제 좀 뭔가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좀 파지티브리하고 밝은 곡을 내놨다면 이번에는 좀 뭔가 하드하고 좀 도파한 곡들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태통 사운드라는 이 앨범 자체가 저는 이제 너무 기대가 되고 궁금해져요. 뭔가
이전 앨범과는 좀 다른 어떤 거를 가지고 올 것인지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추측해보면서 앨범을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